보폭으로 언덕 지원을 한번 하고, 아, 뭐야. 강습이네. 아, 이거 보폭 써주지, 뭐. 예의상. 전차 전진. 나한발 정도 고폭으로 쏘도 나쁘진 않겠지. 근데 한 발밖에 없네. 개꿀. 초반에 미디움 라인에다가 고폭탄 한발 떨궈 가지고 미디움끼리 라인전에서 우리 편이 좀 체력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한 대만 때려주면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왠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. 으니? 벌써 T49가 올라오다니. 굉장한 녀석이야. 불안불안하구만. 미디움 라인에 지원이 안 되나? 다들 졸로 가버리네. 여기도 딱히 각이랄 건 없고,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, 여기를 날려줄 수 있냐, 없냐? 그게 커요. 피 1타이 피 정도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. 스팟이 안 되네. 왜 바샷은 엉뚱한 데 가서 쳐 뒤졌냐? 하여튼, 왠지 털리는 느낌인데? 미디움들이 센스가 없나? 맞다이 치면 이길 텐데. 맞으면 참 좋으련만. 안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뒤통수 갈기자. 야오! 들었습니다. 근데 왜안 죽냐? 와, 아니 T92가 오랜만에 고폭탄 관통이 났는데 왜 2800이 맥댐인데 1900밖에 안 들어가요? 나머지 700댐 어디 갔어? 800댐인가? 900댐인가? 그게 어디가? 에이요? 이거 망했네. 본진 나가네. 시간이 되려나? 쏴주고 죽어야겠다. 어차피 저 죽을 거예요. 나는 살기를 포기하겠어. 바이백 두 대에게 모든 걸 맡기도록 하지. 오야. 올라가면 내가 제일 먼저 보이겠는걸? 지겠다. 나 들켰나? 들켰네. 오케이. 한 발만 쏘고 죽자. 에이요, 브라더! 그라치! 추적처리 확인. 개꿀. 전투 불능 모두 탈출. 어차피 이거는 미디움 클래스가 갈린 거기 때문에 미디움이
좀 뻘짓을 해서 진 것 같아. 우리 편이. 미디움이 이상한 데 가서 졌어. 걔도 두 대 박았으니까 만족합시다.